스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수능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꾸벅하고 인사를 드린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있었던 아주 긴 시간 동안 중요한 시험으로 처음으로 치러낸 시험이잖아요. 정말 쌤 눈앞에 정말 있었더라면,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한 명 한 명씩 정말 크게 안아줬을 것 같아요. 중남미식 인사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수고했다라는 말 전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선생님의 그런 마음 좀 일단은 전해주고 싶어요. 정말 수능 치러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특히 우리 제2국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가 가장 마지막에 치러내는 과목이잖아요. 5시부터 5시 40분까지 치러내는 과목이고, 제2국어 특성상 엑스트라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제2국어를 신청해서 뭐 1번으로 찍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죠? 그 뭐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또 푼 친구도 있을 테고,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집중을 다해서 푼 친구들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5시부터 5시 40분까지.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준비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마 그런 노력이 결실이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2021학년도 수능 총평을 할 건데, 총평을 드리기 전에 쌤도 역시 이번 2020년 한 해가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예요. 뭔가 2020년 되게 특별한 한 해처럼 2020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쌤이 메가스터디로 어떻게 온라인 강의가 데뷔년이네요. 데뷔년. 데뷔년? 뭔가 아이돌 가수가 데뷔하면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막 데뷔 축하해! 이런 것처럼. 저도 제 자신한테, 예솔아, 정말 데뷔 축하한다. 수고 많았다. 너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커리큘럼, 올해 커리큘럼, 스스메 커리큘럼 런칭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선생님은 뭐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처럼 막 되게 아래 뭐 조교 선생님들이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이 없지만 혼자서 교재도 만들고 검수도 보고 PPT도 다 만들고 한땀한땀, 그리고 강의 준비도 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까? 이런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다른 또 유명하신 우리 선생님들 강의도 모니터링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또 강의력을 또 같이 또 배웠어요. 같이 막 노력도 하고, 혼자 노력한 거죠. 영상을 보면서. 왜 저분들은 왜 1타 강사일까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한 해인데 더 많이 배워나가야 될 것 같은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튼 2020년 한 해 저의 스페인어 강의 믿고 따라와 주신 학생분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학생분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어찌됐든 뭐 그런 수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수능 스페인어로 고민한 사람을 순위로 매기라면 정말 정말 저는 자신하건데 진짜 수능 스페인어로 고민한 사람 순위를 매겨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전 자신하건데 5위 안에 들 자신이 있어요. 1위라고 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진짜 자면서도 생각하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요 문제를 내면 어떡할까, 요게 내면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결과가 있어서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약간 뿌듯했던 하나이기도 해요. 약간 마무리를 지어주는 수능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느라 어려웠겠지만 선생님은 어제 문제를 쫙 보면서 쌤이 가르쳤었던 내용이 어떻게 적중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설레고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걸러졌었던 킬러 문제가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개념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선생님 자신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약간 이게 노력의 결실이 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볼게요. 스스메 파이널 단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쌤이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 하나하나 다 눌러 쓴 거예요. 퇴고도 하고 검토도 하고. 메사 토만도 벨로라는 게 나올 것 같아서 토마르 벨로의 알기엔이란 표현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누구누구를 놀리다란 뜻이 있는데, 그 표현이 왠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고심 끝에 파이널 모의고사 어휘편에 선생님이 출제를 했어요. 보이죠? 캡처 화면이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수능 오답 60% 문제, 3번 문제 기억날 거예요. 3번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문장도 똑같이 나왔어요. Me estás tomando el 삐삐삐. 답은 뺄로죠. 이거 알았으면 그대로 뺄로 했겠죠. 아니 문장도 그대로 나왔어요. 진짜 누가 제 문장을 갖다 쓴 것처럼. 그렇진 않겠지만. 두 번째 적중 문항은 고난도 문법풀이에서 선생님이 Me cae muy bien이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왠지 나올 것 같아서. 놈의 구스타, 구스타르 구문은 너무 많이 나와서 cae르 구문을 사용해서 누구한테 좋은 인상을 주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No me cae bien ese chico. 그 소녀는 나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아? 그럼 B가 대답을 해.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라고 답이 아미 땀뽀꼬였어요. 이거 똑같이 나왔죠? No me cae muy bien. 답, 아미 땀뽀꼬. 답 1번이었잖아요. 답도 똑같고 질문도 똑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그쵸? 세 번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렸던 30번 문제도 똑같은 게 이번에 오답률이 86% 문제였죠? 근데 이번에 스스메 3단계 기출유형 분석에서 2015학년도 9평에 나왔었던 문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 못할 건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거 교재를 쓰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것만 교재에 실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물론 문제는 평가 문제에서 그대로 좀 출제가 된 건 있겠지만 왠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나올 것 같은 거야. 특히 중간에 나온 거 아구스토 있고 아구스토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자빠졌죠. 이 문제에서 아구스토가 편안한이라는 형용사 문제 표현 여기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쌤이 캡처한 거 갖고 왔거든요. 선생님 교재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제가 뭐 적중 뭐 쪽집게 강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고 약간 그런 노력을 했던 게 좀 빛을 발했던 수능 시험이라서 혼자 좀 약간 울 뻔했어요. 약간 눈물이 핑글 돌면서 약간 수고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와 주신 친구들이라면 아마 수험장에서 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쌤 이거 솔쌤이 이거 언급했었던 문제인데 기억이 나. 맞아 그랬었지. 그렇게 풀어낸 친구들이 좀 있으리라 저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문법 킬러 문제들이 이번에 좀 대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30번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두 번째 수거 파트에서 오히려 좀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항이 나왔습니다. 3번과 5번 같은 거 문제. 근데 여러분들 30번 문제를 제외하고 평이했다. 그리고 수거 파트에서 킬러 문제 3번, 5번 같은 경우가 아까 선생님이 리포트를 한 것처럼 쌤이 고민하고 엄선한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충분히 예견 그리고 대비 가능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Enhorabuena.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현이에요. 스페인어로. Enhorabuena. 일단은 수고한 자신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세요. 저도 제 자신에게 예솔아 2020년 한 해 첫 데뷔해였는데 수고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수고했어 짜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은 저는 이제 새로운 내년 커리큘럼 강의를 또 컨텐츠를 지금 만들러 요새 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이런 노력과 저 이런 진심이 좀 여러분들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넘어서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에서도. 아시겠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페인어로 에노라부에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 스스메 강의 믿고 수강해 주신 학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Gracias.